오유앤드메이드입니다. 오늘은 약산성 비누 만들기 들고 왔어요. 이 비누는 제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비누기도 해요. 오늘은 편백 약산성 비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편백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피톤치드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 피톤치드 효과라는 것이 편백 나무가 외부로부터 오는 침입, 뭐 바이러스나 곤충이나 해충이나 뭐 박테리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식물성 살생 물질을 피톤치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뿜는 균이나 뭐 박테리아나 이런 나쁜 성분을 없애주는 역할을 우리가 피톤치드 효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편백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을 하면 항균에 좋고 트러블이나 염증 이런 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성 피부라든가 아니면 뭐 아토피 그리고 여드름 피부 이런 피부가 사용하기 좋아요. 그리고 요즘 같이 뭐 미세먼지나 바이러스나 이런 어떤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도 사용하기 좋은 비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편백 약산성 비누 만들기 재료 소개 먼저 해드리고 갈게요. 주 성분은 SCI 분말이라고 소듐 코코일 이세치온에이트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약산성의 pH를 가지고 있고 약산성의 계면활성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대부분의 계면활성제들이 알칼리성인 반면에 이 소듐 코코일 이세치온에이트 SCI 분말은 약산성 상태의 계면활성제거든요. 이 약산성 상태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의 피부는 pH 5.5 정도의 약산성 상태예요. 그런데 알카리성의 세정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일반 피부는 씻고 나서 한몇분 내로 자신의 본래 pH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뭐, 아토피라든가 여드름, 문제성 피부, 이미 피부가 약산성이 아니라 알카리성 쪽으로 치우친 피부는 그 세정제, 알카리성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자극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가 있으시거나 여드름이거나 문제성 피부이신 분들은 성분도 봐야겠지만 pH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둘째가 아토피로 몇년 동안 고생할 때이 약산성 비누를 만들어서 키웠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뭐 MP비누, CP비누 다른 뭐 계면활성제 들어간 제가 만들어서 쓰는 뭐 샴푸라든가 세정제들을 다 사용하고 있지만 그때는 조금의 이렇게 자극도 주고 싶지 않아서 이 약산성 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듐 코코일 이세치오네이트라는 약산성 분말을 준비했고요. 저는 이 오늘은 이렇게 되게 가는 입자의 분말 타입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비누가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분진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방진 마스크도 꼭 준비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콘스타치, 옥수수 전분이거든요. 이거는 약간의 이렇게 점도도 더 내주고, 그 다음 비누 제형을 만들기 위해서 넣어줄 거고요. 이 콘스타치도 보습에 좋은 재료예요. 그래서 콘스타치를 같이 넣어줄 거고, 그리고 편백 분말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로는 모든 피부가 사용하기 좋은 라벤더 에센셜 오일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계면활성제로는 코나코파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습제로는 글리세린 넣어줄 거고요. 오늘, 편백 약산성 비누를 만들 거기 때문에 정제수 대신 편백워터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들을 이렇게 볼에 담아서 반죽을 해줄 건데요. 이 약산성 비누는 분진이 굉장히 많이 날려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저는 그게 더 어렵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이 볼에 재료들을 계량을 해서 주물러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만들기 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제가 자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사용 방법을 말씀을 안 드려서 사용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만들어주는 이유는 분진이 굉장히 많이 날려서 이렇게 방진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지만 기침이 나올 정도로 좀 만들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기에는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한 네다섯 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대부분 이제 화장실에 가면 비누를 세 종류 꺼내두고 써요. 약산성 비누, MP비누, 숙성비누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다 꺼내놓고 쓰는데 사용하는 용도가 각자 다르거든요. 네, 이 약산성 비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H가 알칼리성이 아니라 약산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정력이 알칼리성의 비누나 세정제보다는 조금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세정력이 조금 약하다는 거는 자극이 덜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강한 메이크업이라든가 뭐 강한 세정력을 강한 세정력이 필요하실 때는 약산성 비누보다는 MP비누나 CP비누, 숙성비누 이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 아침 세안할 때 뭐 때가 묻지 않고 약간의 피지나 요런 정도만 닦아낼 때 아침 세안에 사용하기 좋고요. 그리고 샴푸바로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MP비누나 숙성비누로 머리 감으면 머리가 떡지고 두피가 간지러워서 샴푸바로 이용하기는 어려운데 이 약산성 비누는 샴푸바로 이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뭐 샤워도 되고 세안도 되고 올인원 세정제처럼도 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 청결제로 쓸 수도 있어요. 오늘 넣은 편백 분말은 염증이나 뭐 항균 이런 데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성 청결제로 사용하기 좋아요. 염증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여성 청결제로 사용하실 때는 어떤 청결제든 매일매일 쓰시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렇게만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청결제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아들 이렇게 어린아이들 씻길 때 어린아이들은 사실 뭐 밖에 나가서 외출을 하고 돌아다니고 뭘 만지고 이렇게 때가 타지 않는 어린아이들은 굳이 강한 세정제로 이렇게 매일매일 씻기다 보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씻길 때 약산성 비누 사용하시기 좋아요. 대신 신생아 비누 만드실 때는 이런 편백이나 뭐 어성초 이런 천연 분말들보다는 오트밀이나 이렇게 좀 순한 거 써주시고요. 에센셜 오일 빼시고 만드셔야 돌 이전에 아기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약산성 비누는 올인원 세정제 가능하고 샴푸바 가능하고 아침 세안 가능하고 그리고 여성 청결제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세안하실 때는 MP비누나 숙성비누로 먼저 세안하시고 나서 두 번째 세안하실 때 이 약산성 비누로 세안해주시면 이중 세안하시면 이 알칼리성 비누로 씻었던 피부가 더 빨리 진정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약산성 비누를 상황이나 피부 타입에 맞춰서 써주시게 되시면은 굉장히 또 좋은 세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비누를 놓고 쓰지만 이 약산성 비누는 한 번 만들 때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도 천연 성분으로 비누 만들기 완성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